옆에는 항상 이 헌화 수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뭐가 있다고? 헌화 수거. 야, 꼭 시집도 이겼다. 아, 그래서 나도 모자 귀여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어? 공부를 안 돼? 제법이다, 야. 괜찮은데? 이 자식. 제법이다야. 제법이다야. 무대 인사 갔을 때 지금 신동이 형이 입고 있는 티셔츠 입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았다. 아 진짜? 비 들어줄 테다. 너무 재밌어. 원래는 저 곰 목소리 내가 노래 불렀어. 잘 들어보면 나올까? 이거 진짜 많이 맞았어. 야, 카이거 맞았어. 프로레슬링. 맞았어? 어? 현기증 났어. 너 주변이랑 이렇게 뻗치라고 말해. 어? 다들 자빠지고.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미셔가지고. 어, 강희야 진짜 화났어, 저 표정이. 누가 너? 누가 안 까래? 통변해. 저분들도 다 애드립이었어. 아시죠? 기부스. 왜 저 노래 불렀어? 아니야? 왜 저 노래 불렀어? 저작권 때문에. 뭐? 아. 저작권. 뭐냐?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어, 좀 전에. 잠이냐? 아, 자식. 뭐, 고민 되는 거야. 동해야. 응? 아니야. 너 집에 안 가냐? 가야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먼저 간다. 저기 어디야? 화장실. 그럼 저 안에 팬더 있어야 되잖아. 아니지 그냥 그거 키보이 뭐하고 나온 거야? 시골차 똥사러 가는 거야? 그냥 이거 정리하러 그냥 정리하러 들어갔다 나온 거지. 그런데 그 재료가 안 된다. 가방에다 넣으려고. 왜일까? 어떻게 넣었을까? 그런 것은 그 아홉이라는 나이 때문인지 모른다. 우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나 19살 때 여기 나레이션이 우린 누가 그래.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 좀. 어른들은 그걸 가능성이라 하지만 뭐 말하다 말어. 우린 부산이라고 말한다. 짠해 짠해 뭔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끊었어. 저 뒤에 범인 따라오잖아. 봐봐. 두 명이에요, 범인이. 어. 어이! 잘생겼네, 이거 넘어가라! 저 뒤에 나온다, 저 뒤에. 어쩔 거야, 저 표정. 아, 저 뒤에 잘 봐. 나오잖아, 저 뒤에. 나왔다. 달려온다, 저기. 누군데? 동해랑 나라. 쟤 혼자 뒷따라오잖아, 찍었어. 왜 이렇게 어둡지? 이 배경은 너무 좋은데요? 신데렐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갑자기 이때 진짜 나 열받았었어. 야! 너무 가깝잖아! 야, 니들이 그렇게 가깝게 붙으면 거기 접근 하겠냐? 아무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저 띠박들을 들고 다니니까 내가 고민이 됐지. 띠박들. 진짜 열받아가지고 최고의 공감 장면이다. 여기서 신동이 멘트를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들으면 뭐 얘가 정확히 뭘 먹는지 나와. 삼겹살이 아니야. 진짜? 끝까지 들어봐. 정확히. 가자.
들었어? 뭐? 차돌박이라고? 뭐? 오늘은 차돌박이라고? 아, 안 들려서. 그래서 자, 언니들은 차돌박이를 알아. 저쯤에서 근데 웃어갖고. 어, 다 붙여. 웃음소리 때문에 안 들려. 차돌박이. 이거 팬분들이 그거 만들었대요. 꽃미남 퀴즈. 아. 어, 꽃미남. 그래서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어. 신동이 결국에 집에 가서 먹는 것은? 뭐 1번 삼겹살, 2번 오겹살. 답은 차돌박이. 그런 거야, 그거? 어. 신기한데. 많이 우리 마지막 채널 만나자, 이거. 시청자분들. 아, 둘이 만나는 시간. 새벽 3시 반, 그 4시에. 나 지금 햄버거 먹었어. 그죠? 응, 아, 이때 진짜 힘들었어. 야외신이 되게 힘들어. 소리가 막 많아서. 세트 아니야? 야외. 골목길 좀. 망설이지 마, 용기를 내고, 자, 준비하시고. 너무 웃겨. 왜 떨고 있어? 왜 이렇게 깜깜해? 뭐하냐? 기브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하냐? 저기 뭐라 써 있어? 카로스가. 어? 응. 어디? 그럼. 이제 팔에. 다음 또 왔다. 기브스. 이건 왜 그러냐? 기브스. 바람 들었다. 바람 뜨거웠다! 이것도 애드립이잖아. 모니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아, 아. 깎으면 안 돼. 모니터가 좀 깎으면. 보면 다 옷들이 없어. 학교에서 입던 옷들 다 계속 입어. 누구야, 이거? 진짜 의상비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었을 거야. 저기. 어이! 자, 선생님도 이거 넘어가라! 뒷머리가 또 맞는 거야? 뭐? 아예 안 보이는데?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빛이 난다.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뭐 하냐? 뭐 하지? 헌우 수건이 앞에 있는데. 항상 헌우 수건이 앞에 있었어. 우리 내집 가는 거 아니야? 어, 사투리가 나오는데? 아니요. 아니, 여기 왜 왔어? 나? 너 집에 왔다. 아. 너한테 볼일이 있어, 그리고. 그럼 날 또 살았단 말이야? 그런가? 미. 궁금한 게 뭔데? 너 그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우리만 우리 학교를 늘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거. 가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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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아마 우리 학교가 피우기 시작한다고 알고 있을 거야, 이거. 그래? 지난주 14일날 우리 반 중간고사 축소 했다고 나댔잖아. 아기 맛이나 괜찮은데. 원래는 그날이 보는 날인데 아무래도 없었지. 자주 걱정되네. 왠지 NG 많이 났을 것 같아. 아니 NG보다 이게 그럼 우리 반에 그 찬원 씨가 진짜 길었어. NG는 그렇게 말 안 했지. 안 났어. 근데 진짜 아니, 찬원 씨가 진짜 많이 아니 한 열 시간 넘게 찍었어 이거.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야. 근데 안 났어. 별로 했는지 안 됐다니까? 별로 했는 게 언제 없냐? 어디 갔어? 수고했다. 뭐야? 가방에 뭐 있었냐? 디디딩. 소변, 봉투. 이게 아니, 새벽 5시인가 이랬어. 아니 그럼 기범이가 범인이란 말이야? 이런 기범이 모자라냐 너? 아니 어, 이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를 수가 있다. 아 이거 감동적인 신이야. 눈물 날지도 몰라 보고. 아 니들 다 봤구나. 이렇게 멀쩡한 소리 깁스라냐? 똥 맞으려고 까매 싸니까 진짜 다쳤어. 귀여운데. 야 그럼 너는 아까 피운 거니까 아직 바람이 들어. 어디 얼짱대로 나가냐? 애교는 있네, 말이야. 하, 붙이군요, 거기서. 변신 가능한 병이 하나 나는 거지. 변신? 근데 너 왜 유독 계속하냐? 변신. 별로 인기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럼 너는 충전이 잘 갈 거야? 왜 부드럽냐, 거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싶은 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이사 도서에 뼈가 있어. 그럼. 작가님 애드립이야? 애드립 다 애드립이야. 저 좋은 말들. 야, 좋은 말들만? 응. 근데 진짜 테러 있긴 있어? 배경 이쁘다. 이거 어디에요? 남산. 남산. 남산이야? 야경 멋있어. 남산으로 놀러 가자. 어? 이거 그거 촬영하고 새벽에 가서 촬영한 거지, 저녁에. 맞아. 신나나 더 있다고. 야. 심심해서. 심심? 그래서 그게 다냐? 오. 왜 이제서 외워? 그니까 끝나고 나니까 외워. 어떻게 된다고 하려고 환장한 애들 많잖아. 애들 여기서 혼난 거 아니야? 왜? 혼났어? 여기서 혼나지 않았어? 아니야, 아까 거의. 남들 요청부터 바보가 거든. 아까 골목신에서. 왜 혼났는데? 그냥 혼자 밥이나 먹으려고 시작했는데. 얼굴 보고 웃겨가지고. 계속 웃었어. 하는 거야. 아, 계속 도망갔어. 얘는 안 맞았어? 감독님한테 혼났다고? 해가 뜨려고 하는데. 자꾸 웃으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영화에 정말 너무 부하 잘 시킨 게. 분위하고 갑자기 구멍되니까 외우기 분위기까지도 다 잘했어 진짜 곰이 채워지 곰 처음이었거든 누구한테 그렇게 관심 너는 조연으로서 잘 잡고 나는 이제 주연으로 잘 잡고 에이 자식아 에이 자식아 블로그에 저울이 안 꼬미 꿈 좋았지 근데 나중에 리트 폭주하고 애들 관심이 과해지니까 지금 겁나지. 겁나지. 약간 두 명 구도가 태양은 없다의 정우성과 이정재 구도인데. 멤버들도 갑자기. 아, 조명이나 그런 거는 그거야. 웃긴 새끼네. 지키려고 남의 옆을 똥꾸는 비트. 이유 어떻게 했으면 더 재밌게 했잖아. 안 그래. 나 이걸 기대는 딱 맞고 나 그건 그래 이랬으면 멋있었을 텐데 아니야? 천이야? 커피 CF 같은데? 캔커피 CF 리슨 몰라? 왜? 이게 공부하냐? 고등학생용 영어가 아니었으면 손에 맥주가 있었겠지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어떻게? 뭘? 자기 결국은 지 뜨고 싶다 이거 아니야. 니 뜰라고 발악하는 거 아니야, 임마. 어? 다 짜고 치는 소리 들어. 그러니까. 아, 학교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그냥 왔었나, 여기? 다 같이 갔잖아. 이랬, 학교에 이랬으면 진짜 열심히 가. 안 이쁜 거라고 그래? 너 너무 길어. 내 친구나. 학교가. 야, 희철이 걔 작곡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며. 애드립이지. 어? 애드립이지. 질문이에요. 내가 살을 빼기 싫어서 안 빼겠냐? 내가 살을 빼기 싫어서 안 빼는 줄 알아, 다들. 아, 아무튼. 아,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저거 정해? 어? 저거 한 여섯 상자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촬영은 한 번에 오케이 났고. 뭐지? 리허설 때 계속 먹었어. 어, 리허설 때 계속 먹었어. 없다! 형 발성 좋다. 야, 너 무슨 뚱뚱이? 무슨? 뭐? 나 유튜브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 진짜 멋있어. 뚱땡이? 이게 미친 거야? 머리는. 짠. 봐봐, 지금. 춤만 추고. 머리만. 하하하하하. 아, 맞다! 은혁이 와, 은혁이. 은혁이, 은혁이요. 은혁이. 은혁이가 키포인트야. 아, 어떻게 저때 팬더의 뒷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도는 거야, 계속. 맞아, 맞아. 왜? 자쿠가 있어. 자쿠가 뒤에 있거든. 아, 이거. 지퍼가. 그래서 동이랑 이상한 짓 한 거. 아, 아니구나. 아니야. 은혁이 형 파란색이야? 다른 사람 다 하얀색이고? 은혁이가 쫄다구잖아. 아, 별 뜻은 없구나. 그러다가 쫄아와야 돼. 어. 몸무게, 몸무게순이야. 촬영. 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간달프다. 간달프 반지해줘요. 반지해줘요 간달프 같잖아. 간달프만 붙여. 이제만 괜찮으면 같이 쳐볼까? 놀고 있다. 야 달려보다 훨씬 어려워.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틀지도 않는데 손에 리모컨이 간단히 붙여놔 오. 근데 제가 음악이 없다고 생각할 때 웃긴 것 같아
엄마 어디 주신 거야? 엄마 이 시켰어. 노래 누구야? 어, 오리, 오리. 아, 진짜? 노래. 가슴데? 잘쓴다 잘쓴다 여기 좋아 체롱 떨 정도 되네 아 일세령 되게 잘했어 이들이 없는 동작이야? 1,2,3,4 동작을 추가해 기본 기초 동작 가장 기본 동작이고 자 이번에는 약간 좀 어려운 주문 동작에 잘하다가 잘 봐야 돼. 진짜 간다. 춤 못 추는 연기도 힘들구나. 원래 그 필이 리듬감이 있으니까 몸에. 멋있어. 여기서 되게 멋있습니다. 아, 아, 진짜 멋있어. 저때 이때 연기 잘 봐야 돼. 여기 또 키포인트 있어. 동이가 달려갈 때 뒤에서 은혁이랑 나랑 아, 맞다, 저 뛰어가지고 동이야! 동이야 나! 원래 맨 뒤에 우리 원래 시퍼나 우리가 좋잖아 야, 야 시퍼나 들어오겠는데 아 얼굴 진짜 조금만 들어간다 옆에 여자친구랑 닮았어 그러니까 저 맨 뒤에 우리 있어 아, 아니야 이제 나온 내 저기 있잖아 그래서 같이 어 이때 이때 있다 저기 같이 갈게 먼저 앞으로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못 봤어 동희야, 나야! 계속 불렀어요. 나, 우리 동희야! 계속 불렀어. 나야, 나야! 계속 불렀는데. 영화를 세 번째 보는 건데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아, 숨겨진 장면들이 있다니까. 나름대로 연기한 거 많아. 그거 나왔으면 재밌었던 거. 누구 막 달려갈 때, 나 달려갔잖아. 아, 맞다. 아. 그때 뭐였지? 시원이네 시원이네 그거였나? 아니 근데 안 하고 동했다 그러니까 나 없이 그거만 애들만 아, 사람들만 맞다 주고. 맞다 그렇게 꽃미남이 연습해서 너도 달려갔지? 굳이 끝이 났다 마지막에 동해가 똥 맞은 장면이었는데 동해가 거기 같이 학생들하고 휩쓸려서 거기 정도 달려갔어 정도 아 근데 어, 안 나왔네 아쉽다 나왔으면 좋겠어 어이 멋있지 이거 저 낙법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살 됐어 해온 거야? 오 토마스. 더 이상 방이 생겨서 관심을 기울이는 남의 춤을 더 잘 춰. 음식 들어들었다. 아이들이 말한 것은 뭐였을까? 가식거리? 밀탈?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책을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진짜 망했던 거야. 염려. 돌리겠어. 옮겨서 이렇게. 어우, 이거 CF 같다. 그러니까. 커피, 도넛. 커피, 도넛. 녹차, 도넛, 도넛. 지하철에서 그 짭퉁 팔자 도넛, 도넛. 도넛, 도넛. 아, 진짜? 아. 나 고2 땐가 고3 때 우리 반 반장, 2학기 반장 엄마가. 돌렸어? 돌렸어, 그거 돌렸어. 도넛, 도넛. 도넛, 도넛. 딸기잼이, 아, 딸기잼이 누가 입에다 넣었다가 뱉어넣어준 거야. 물러. 나온다. 원더보이 언제 나와? 아니, 아직. 아직 아, 아니야. 이거 하고 나서. 어, 예. 첫 장만 해도 나, 나 저 진짜 저게 추웠다고? 진짜 추웠어. 여름인데? 아, 추운 줄 알았어. 그치? 뭐야. 이거 첫 촬영이었지. 나 너무 추웠어. 어? 둘이 왜 이렇게 첫 촬영이야? 이때 왜 했다 그랬지? 이게 지하철 지나가는 거랑 맞추려고 되게 힘들었대. 어. 서로 아, 들어가는데? 자, 옵니다, 옵니다, 지하철 갑니다! 원래 그런 거라. 이때는 엔지를 되게 많이 냈어. 이때만은 아니잖아. 어, 내 모자를 왜 기범이 줬어? 야, 그때 내니까 됐나? 나 처음에 어색하더니, 그것도 좀 그렇다. 재밌다, 왜. 근데 있잖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찍어서 할거 아니야? 저게 마지막 컷이었어? 진짜
오케이, 마지막으로 오케이 난 거였어, 이게? 이거? 응. 그럴까? 모르겠어. 시간 굉장히 늦어 보인다. 이거? 새벽 몇 시더라? 거의 아침에 다 된 거 같아. 한 4시 정도 다 같은데. 드럽죠. 아니, 콩이 이렇게. 자, 애들 집이야? 애들 집이야? 대사는 있고, 동전은 이런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뭘 기억이 잘 안 나. 그때도 한 거 같은데. 대본 리딩할 때도. 모르겠네. 너도 뭐 했더니? 글쎄, 뭐 중요한 거 없나? 아, 맞다. 소병. 신경이 나온 거 알지? 누구? 아, 그 띵땡이. 교모. 아, 대사야? 애들이 같은데, 애들이? 대사야. 애들이요? 확실해. 야, 교모 애들이 많이 넣었다, 너. 훌쩍인데. 어우, 씨가 왜 그냥 이혼이 겨울이야. 진짜로? 아니, 유리가 갔어? 저것도 또 맞춰야겠네. 어, 가는 거. 아니, 남자야. 저렇게 인지 많이 났겠다. 아, 뮤직비디오 나왔어. 마지막 노래 부르는 게 제일 멋있어. 뭔 노래? 자주 다니지도 않아. 원더보이 나와, 이제. 이제 원더보이 나와. 자주 다닌다. 저게 2분마다 하나씩. 아, 2분마다? 어, 자주 오네. 3분인가 2분. 어, 지하철 3분마다. 이렇게 겹치는 거 맞추기 힘들지. 좋아요. 딩딩딩 가자. 어, 나오네. 액션. 노래가 신나 이거. 좋아. 여기서도 오겠지 몇 개 있어. 아, 잘 맞아. 진짜 더웠어 이때. 야, 이거 생각난다. 시원 현재 발 찔렸어. 아, 시원이. 시원이도 불가 되게 작다. 아, 여기 진짜 웃겨, 여기. 원곡이랑 달라, 여기 안에 노래랑. 그래? 아, 응. 진짜 틀리네? 가사가 달라. 아, 다시 나온 거구나, 가사가. 아, 이게 새로 녹음한 거구나. 이게 원래 처음이었고, 이제 바뀐 거지. 아, 이게 처음 녹음한 거야? 앨범에 다르게 됐어. 아. 나 춤 정말 고추는구나. 저 곰 진짜 더웠을 텐데. 몇 명이서 찍었죠, 이거? 50명. 아, 50명. 진짜 많다. 어, 동희야, 왜 틀려? 강인이 형 고맙대. 뭐? 더 먹겠어. 강인이 형 잘 보면 자꾸 틀려. 시끄러워. 강인이만 보게 되고 있어. 왜 축가 한 했어야 됐어, 우리가. 틀리는 많지 않아? 어, 이특이 형이야, 저. 특이 형이야, 저. 아니야. 특이 형 언제 나와? 오겠지. 내가 찾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틀 했어요. 어, 빨간 거지. 다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옷이 껴가지고 팔을 못 드는 것 같아. 바지도 못 들어. 아우, 은혁이 형 이거.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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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결국엔 춤추는 거 같나 보고. 여기서 뒤에 강인이 형 사이로 봐봐. 강인이 형 가만히 서 있다? 다 춤추는데? 어디? 저기 강인이 형. 아, 그러네. 다 춤추는데 가만히 서 있었지. 근데 제가 찾아냈어. 딱 보이더라고. 그거 진짜 그 하나밖에 없는데. 노래 되게 신나, 이게. 아, 노래 너무 좋아. 아, 노래 너무 좋아. 열심히 했었는데, 저. 아, 진짜 더웠다. 오, 춤 잘 춘다고. 시험은 잘 춘다. 오, 빡센데. 오, 진짜. 진짜 열심히 춰. 이제 이 저게 특이형이야. 너무 안 나와. 나 이거 솔직히 이거 장면 나올 때 눈물 나. 나도. 빨리 되지. 어. 그럼 빨리 들었어요. 예. 아. 2초나. 아, 진짜 나 너무 정말 눈물 날랐어, 진짜. 아. 와. 어. 뭐, 뭐야, 이거? 최고의 아, 장면. 비하인드 스토리. 그치. 이거 우리 회식할 때 찍은 거지? 밥 먹다. 어, 맞지? 그 화장실에 거기? 어.
밥 먹다가 딴 사람 찍었어? 야, 거의 그 화장실이라고 여기가? 저 목소리 회식한데? 거기였어? 그럼 팬더는 범인 알고 있었던 거네? 팬더 이거 사람 누구였어? 저거는 저거 다른 분 스태프 네. 스태프 도대체 근데 학교에 팬더가 왜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철권이야 최고다 철권 여러분 안녕 가지마 안돼 아, 네. 지금 애들이 뭐 하는 건데, 감독님 좋다고 하자고. 와. 아, 고생하십니다. 이게 투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아니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으로 난 나왔으면 좋겠어. 아. 너무 새로운 시도였어, 진짜. 아, 너무나 좋아. 자,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한 사람씩 인사하자. 소감 얘기하고. 자, 안녕하세요. 원조 꿈남 역의 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조 닭갈비 역의 성민이었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밴드 보컬 역할 맡은 예정이고요. 그보다 멤버들과 이렇게 함께. 저 그렇게 길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예성 씨. 저기. 네, 크레딧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이제. 꿈의 연습대로 갖고 이렇게 데뷔트로 또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유도부 주장 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치면 돼. 윤혁입니다. 카메라 그 카메라 아니야? 누구고요? 네. 저희 DVD 재밌게 봐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꿈이남 연습실에서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팀 같은 김기범입니다. 예, 꿈이남 연습실에서 사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학생회장 역을 맡은 최시원입니다. 야, 이거 올라갈 때 다 못하는 사람 밥 사기 하자. 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기기 하는데 여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학생회장 려욱 역을 맡았는데요. 시원 형 옆에서 헌신적으로 고쳐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 꼬봉이죠 꼬봉. 간신이죠 간신. 네, 안녕하세요 댄스부 주장으로 나온 김희철입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메라구나. 감사합니다. 네, 울트라 주니어 넘버 3 역할을 맡은 신동입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 곰 목소리도 저였다는 거. 그리고 저는 차돌박이 먹으러 갔습니다. 아, 무슨 약 파는 사람 같은 거 약도 하나 사주시고요. DVD 하나 사시면 약도 하나 이렇게 딱 얹어서 드릴 테니까. 원플러스. 네, 원플러스. 기회 있어요. 자,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꿈이나 학녀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영화 DVD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당연히 중국어로도 한마디 해주세요. 중국어로. 중국에도 이게 팔릴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DVD 재밌게 보셨죠? 정말 색다른 DVD였는데 일단 저희 12명이 함께 앉아있는데 규현이가 이 자리에 없어요. 굉장히 아쉬운데 저희 다음번 영화에 도전할 때는 우리 규현 군과 함께 13명에서 도전해서 더 멋지고 재밌는 영화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슈퍼주니어!